오늘은 누구나 쉽게 원기둥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체가 들어갈 자리를 대략 단순하게 표시하는데요. 어느 위치에 그릴 건지,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건지 등을 고려해야겠죠. 상단선과 하단선을 결정해서 세로 크기의 기준을 삼아줍니다. 가로폭의 시작점을 체크하고 세로와 어울리는 넓이 비율을 일단 눈짐작으로 잡아 봅니다. 대상과 비교 관찰하여 수정 보완합니다. 너무 뚱해 보이면 줄여주고, 홀쭉해 보이면 늘려주고 하면서 비슷하게 맞추는 거죠. 타원을 일단 한번 대충 그려봅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들기는 어려우니 수정 삭제가 용이한 아주 흐린 선으로 대상과 비교 관찰하며 다시 생각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한번 조정하여 그려봅니다. 이런 식으로 몇번 그리다 보면 한개 정도는 마음에 드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틀 안에 그려 넣으면 되겠습니다. 양쪽 기둥을 가볍게 내려 긋고 나서 기둥 높이를 가늠해 수정 보완해 줍니다. 짧아 보이면 늘려주고 길어 보이면 줄여주는 식으로요. 아래 타원도 가늠을 해보는데요. 위 타원보다는 아래 타원이 더 둥글게 보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체가 눈높이에 있으면 면적이 안 보이고요. 조금만 아래에 위치하면 면적이 좁게 보입니다. 이렇게 시선과 높이 차이가 클수록 점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형상이 되어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둥글게 보이는 거지요. 하나의 물체에서도 윗부분은 납작해 보이고 아래로 갈수록 둥글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둔 틀 안에 타원을 쉽고 정확히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세로 폭의 반을 나눠주고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또 가로 폭의 중심을 찾아줄 건데요. 일단 눈짐작으로 반쯤 위치를 표시해 둡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재서 저쪽에서도 똑같은 길이로 체크하고요. 그러면 양쪽에 똑같은 길이가 생기고 중간에 남는 오차의 중심을 웬만하면 찾아줄 수 있지요. 양쪽 폭을 재서 좌우가 똑같은지 확인해 보는데요. 같으면 다행이고 오차가 생기면 그 오차의 반을 또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중심선을 찾아 그어주고 또 중심선을 연장해주면 물체 전체의 중앙선이 됩니다. 이네곳 포인트를 연결해가며 그리면 안정적인 타원이 그려질 겁니다. 모서리가 각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타원이 이뻐집니다. 주요 포인트를 먼저 체크하며 그려줍니다. 최소한 여기만큼은 틀리지 않도록 집중합니다. 각 구간별로 연결하듯 일단 가볍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듬어주면서 정리해 주세요. 양쪽 기둥선을 수직으로 그어주세요. 아래 타원도 같은 방식으로 그려줄 건데요. 윗면에 비해 아래 타원이 좀더 둥글고 넓다 했었죠. 왼쪽 위에서 빛이 쬐는 것으로 설정을 하면 그림자는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림자 두께는 본체 두께와 같게 해주면 되고요. 밝은 부위가 많아 보이게 그리는 게더 산뜻하니까 빛 방향을 약간 앞에서 오도록 조정할게요. 그러면 밝은 부위가 더 넓어 보입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완성했고요. 이제부턴 명암을 넣어서 입체감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빛과 명암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윗면이 제일 밝겠고요.
이 옆면이 두 번째로 밝고 오른쪽이 어두워 보입니다. 어두움 경계에서 밝음 쪽으로 중간 톤의 변화가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면 둥글다는 것은 작은 각도가 연속으로 꺾이는 것과 같은데요. 빛이 이렇게 직각적으로 비추는 곳이 제일 강하게 밝고요. 또 빛을 이렇게 꺾여 받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약해집니다. 또 이 정도로 비껴 받으면 더 약해지죠. 그리고 스쳐 받게 되면 아주 약한 빛만 받아 어슴푸레해집니다. 단면이 이렇게 꺾여 넘어가게 되면 아예 빛을 못 받아 어두워지겠죠. 이렇게 빛을 받는 단면의 각도 변화에 따라 빛을 받는 강도가 달라지는 건데요. 그래서 명암이 차츰차츰 변화되는 겁니다. 이 밝은 쪽도 꺾여 넘어가면서 받는 빛의 양이 감소되도록 표현하면 돌아 넘어가면서 멀어지는 공간감이 느껴지게 되겠죠. 이 다크라인도 윗부분이 가깝고 아래는 더 멀어요. 가까운 곳은 실제보다 더 강하고 뚜렷하게 강조해주고 멀어질수록 약하게 단순하게 표현해주면 원근감이 더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어두운 부위도 외곽으로 갈수록 약하게 변화를 주세요. 중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죠. 또 어둠은 반사광의 영향을 받는데요. 바닷가 가까운 곳은 강하게 밝고 멀어질수록 반사광이 약해집니다. 외곽으로 갈수록 어둠을 약하게 표현하는 것은 반사광과 거리감의 영향 때문입니다. 시선에서 가까운 위쪽은 강하고 뚜렷하게 표현해주고 아래로 멀어질수록 약하고 단순하게 그려서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게 할 겁니다. 이제 여기에 명암을 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둥그런 입체감을 자연스럽게 그리려면 가능한 많은 단계의 명암을 표현해야 하는데요. 첫 순서인 밑색 단계에선 명암을 단순하게 서너 단계로만 지대해 둘 겁니다. 먼저 어두운 부위를 완성의 30% 정도 색감으로만 칠해 둡니다. 연필을 눕혀서 여러 방향으로 부드럽게 빈틈없이 깔아주세요. 중간 톤도 두 단계 정도로만 단순하게 깔아놓고요. 밝은 라인도 아래에 본 곳은 가볍게 밑색을 칠해 둡니다. 제일 밝은 윗면의 밑색은 뒤쪽 먼 곳만 몇 개 깔아 둘게요. 이렇게 밑색을 깔아 놨고요. 다음 과정으로는 일단 어둠 경계를 70% 정도의 색감으로만 칠해주고 이 라인을 기준삼아 주변으로 풀어가면서 전체적인 입체감을 설명해 줄 겁니다. 밝음 쪽으로도 점진적인 중간톤의 명암 변화를 표현합니다. 이 부분의 돌아 넘어가는 공간감 표현을 할 건데요. 가장 먼 경계를 먼저 약간 어두운 선으로 정리해 준 후 안쪽으로 점점 밝아지게 변화를 주어 돌출되는 둥근 입체감을 설명합니다. 제일 밝은 윗면도 먼 뒤쪽보다 가까운 앞쪽이 더 밝아 보이게 명암톤의 변화를 줍니다. 이 다크라인에서 가까운 위쪽은 강하게 그리고 보다 먼 아래는 약하고 단순하게 표현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쭉쭉 길게 칠하면 톤 변화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작은 면으로 나누어 칠하면서 변화를 줄 겁니다.
이곳을 제일 진하게 칠해서 기준으로 삼고 점점 멀어지면서 약해지도록 변화를 줍니다. 조명에 반사되어 오히려 위쪽이 흐려 보이는데요. 뒷 영상에선 제대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어두운 면도 뒤로 넘어갈수록 약하게 그려주고요. 이 표현 또한 아래로 멀어지면서 점점 약하고 단순하게 그립니다. 밝은 쪽으로도 차츰차츰 밝아지도록 변화를 줍니다. 이렇게 작은 터치로 그리다 보면 세부적인 표현이 용이합니다. 이 또한 아래로 멀어지면서 점점 약하고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조명이 너무 강해서 전체적으로 흐리게 보였습니다. 뒤에 보여질 완성작을 참고해 주세요. 그림자는 지난 구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간략히 넘어갈게요. 과정을 최대한 압축했는데도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